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성경은 이 당시의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가 보이지 않던 시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사야 59장 2절에 대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희귀한 것.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본문에 사무엘상 3장의 시대를 가리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았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어서 꼭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분이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끄시고 있고 오늘도 붙들고 계시며 병든 세상을, 병든 몸을, 병든 삶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잃어버린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침묵하시겠습니까? 말씀하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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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를 보내도 보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진노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내버려 상실한 마음 그대로 살도록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할 때 귀부터 망합니다.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듣는 귀가 닫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요 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귀머거리가 되고 귀를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그 가운데서 희귀해져 버렸습니다. 엘리 시대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 계시, 그 은혜가 보이지 않던 시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 분명히 부르십니다. 그 죄는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다윗은 세상 어디에 가도 그의 눈에는 주님이 안 보이는 데가 없었고 주님이 안 계시는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시대는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안 보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상이 안 보여요. 주님만.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도 주님만 보이니 염려, 근심, 걱정 아니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 하나님만 못 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의 취약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취약상만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보지 못했어요. 자녀들의 잘못된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자녀들을 망하는 길, 멸망당하는 길로 가게 만들어 이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즉사합니다.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아니하고 자녀들의 죄가 보이지 아니하고 것처럼 불행하고 위태로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셋째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이상이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계시가 보이고 주님의 뜻이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눈물로 태어난 사무엘, 한나의 눈물을 먹고 태어난 사무엘은 영적으로 캄캄한 그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는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려워도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을 먹고 자란 자식은,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는 양식을 먹여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믿음을 먹이고 눈물의 기도를 먹여서 키워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눈물의 기도 속에 성장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이 사무엘로 인하여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의 300년의 혼란은 끝이라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국이 태동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가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은 누구나 들을 귀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를 갖고 왜 안 듣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성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주여 성은 듣겠나이다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의 삶을 살 때 주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시간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우리 성도들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무릎기도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의 회복을 주시옵소서.